세상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와닿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잠시 쉬어가던 풍경들도 한 계절을 넘어서니 부지런히 움직여 저마다의 개성으로 존재감을 쏟아내더라고요. 길섭에서 만나는 풀꽃도 참 반갑네요. 야, 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이 봄바람이 아주 기분을 경쾌하게 만듭니다. 네, 도심과 숲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된 이곳이 어디냐면요, 경상남도 창원 등계시입니다.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아주 다양하게 길을 안내한다는 창원, 그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레디 고! 도심을 중심으로 산과 바다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는 곳 경남 창원. 대한민국 1호 통합도시답게 한 번에 세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지도처럼 흥미롭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각자의 길을 걸을 때마다 설렘의 꽃망울을 태워주는 창원, 그리고 봄의 이야기입니다. 창원은 기업도시답게 육상교통도로망을 잘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도심 안으로 들어가면 주제가 있는 공원이 꽤 다양하게 연결된 것을 어리없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원을 대표하는 이곳 용지호수공원은 2006년도에 전국 아름다운 도심공원 베스트5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 용지호수공원에 2016년도에 조각 비엔날레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이 여러 작품 지금 전시되어 있네요. 귀여워. 야, 이게 문화 산책이 뭐 다른 거 있어요? 네, 문화 산책. 조선시대 농업용소 저장을 위해 축조한 저수지. 용지제에서 1974년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휴식처로 변모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요. 요즘 용지호수공원 산책은 물 위에서도 한대요, 글쎄. 뭐 줄벽이 쫑, 이게 무슨 뭐 보트 같기도 하고 뭐예요? 이게 용지호수를 즐길 수 있는 무빙보트입니다. 한번 타보시겠어요? 낙동강에서 흘러든 물이 고여 생겨난 용지호수의 장점을 100분 활용한 보트.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이 전동보트로 각자의 속도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예, 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그냥 여기 시간별로? 네, 30분 한 시간? 30분입니다. 30분씩? 네. 주로 어린이나 아기들,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네, 일단 그치? 낮에는 그렇고 밤에는 저희 분수쇼도 하거든요. 어디 네, 저기에? 네. 아, 그것도 아주 좋게는 보기 좋겠는데? 네, 그때는 연인들이 또 많이 오고. 아, 야경 보러? 네. 연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제가 이제 벚꽃이 피면 여기가 싹 다 벚꽃 나오거든요. 아쉬워, 내가 지금 저걸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좀 늦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아. 여행이 뭐 별건가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을 따라 걷는 거죠. 자, 창원의 길 시작이 좋습니다. 1997년 행정동 두세 개를 하나의 동으로 통폐합하는 대동제를 시행했던 옛 창원시. 지금 서 있는 이 도계동은요, 명곡동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도계동으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조용했던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서울의 이태원의 경리단길 있잖아요. 이 창원에는 도리단길이 있대, 도리단길. 근데 이곳에 오면은 후각, 냄새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 집을 들어가 봐서 여기 냄새가 풍겨오길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평범한 주택가였던 이곳에 카페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커피걸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자,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아내는 빵을 굽고 골목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고 있는 이곳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이 도리단길까지 오셨어? 여기부터 개척하셨어? 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차 없이 이런 길이 있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손님 볼 때도 좋고, 그리고 조금 뭐 조용한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번화가보다는 이게
뭐예요, 민우가? 민우 이름은 BTS고요. BTS? 예. Better than sweet란 뜻으로 저기 지은 거고요. 오. 일종의 아포카토에 조금 변형된 메뉴로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메뉴네. 인터내셔널 BTS. 매력 있는데? 갓 구운 빵에다가 할라피뇨 소스를 올린 매력적인 토스트를 찍었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힘들면 커피 한 잔으로 쉬었다가도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도시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모습인데요. 도리단길에 있는 이 도계동은 4층 높이의 건물들이 많고 그 건물을 활용한 가게들이 있어 보물찾기 하듯 찾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곳.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커피 향에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저 커피 볶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매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볶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네네. 주인장이 직접 생두를 볶아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가 많은 도계도 임대료가 저렴하고 평수가 작은 공간이 많아가지고 청년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곳 주인 역시 시작은 같은 이유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분위기가 이 카페가 좀 이국적이네. 이제 가게를 찾기 전에 공간을 네. 엄청 오래 한 6개월 정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네. 여기가 철거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보고 그 철거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네. 거기에서 뭔가 손을 많이 대지 않고 뭔가 조금은 따뜻한 느낌을 좀 주고 싶다라고 아. 해서. 사장님 보시기 도리단 매력은 뭐예요? 예, 일단 가게마다 네, 가게마다 차별화가 조금 돼 있는 아. 느낌이랄까? 개성이 있다. 네네. 나름대로. 그래서 비슷하지 않은 그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런 꿈 얘기 들어보니 커피가 더 풍미로워. 맛이. 봄날 도리단 길에서 마신 커피 향은 제법 오래 갈 것 같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 한다. 창원의 특별한 여행지를 안내해 줄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는데 뭐 여기서 잠시 기다리죠 뭐. 안녕하세요. 네,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차 기다리세요? 아닙니다. 운동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쉽니다. 아니 여기 있으면 그 창원 구경할 저기 시티 투어 버스가 온다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창원 여행 활용법 시티 투어 버스가 드디어 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인공 등장. 오랜만에 타는 버스라 그런지 무지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갈게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지난 1월 달에 경남 전체 인구의 3분지 1, 약 103만 명의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창원 전역을 돌아보는 시티투어가 더 기대가 돼요. 구간별로 다 특징이 있죠? 네, 맞습니다. 구간별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디. 지금 이제 창원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나눠집니다. 네. 지금 달리고 있는 코스는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지역. 네, 주거상업지역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창원에서 마산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산에서 진해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네. 이제 남해안의 절경, 바닷가의 모습, 만창대교의 모습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진해에서 다시 창원으로 넘어옵니다. 와, 창원으로 네, 다시? 진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복고수로 되게 유명한 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의 그런 건물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해에서.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창원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진해에서는 옛곳을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투어 코스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아, 총 시간 2시간입니다. 2시간. 예, 오늘 이렇게 티켓을 착용하셨잖아요. 예, 이거. 예, 요걸 하시면은 하루 종일 이용 가능하세요. 아, 요거만 하루 종일?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야.
창원 대표 관광지 안내와 해설까지 들을 수가 있으니 창원 첫 방문에 이용하시면 자주 좋겠어요. 바다 풍광에 빠진 사이에 오, 다음 목적지 마산에 도착했습니다. 마산에서 제 발길이 가장 먼저 머문 곳은 무려 324km의 해안선을 그려내는 창원의 진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곳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들어와야 사람이 말이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조선시대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던 마산포에 세워졌던 마산장의 명맥을 250여 년째 이어가고 있는 경남 최대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이 반겨줘서 마산 여행에서 꼭 들러야 하는 명소예요. 이거 아주 먹음직스러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가재. 가재. 바닷가재. 바닷가재. 이야, 어? 이거 얼마 가요? 그거? 응. 7만 원, 7만 원 이래 가요. 7만 원? 네. 이거 50명이 먹을 수 있어? 아. 이야, 이 다양한 생선 좀 보세요. 실물이 영원히 왔는데 지금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역시 지금 어시장에 오야 인기가 있구나. 다른 데 가면 인기가 없는데 어시장에 들어오니까 인기가 있네. 네네. 자, 지금부터는 어시장의 맛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아들이 함께 만드는 전복 가락국수라고 하니까 구미가 더욱 당겼죠. 야, 이거 예상을 뒤엎었는데 난 이 집이 무슨 뭐야 국수가 유명하다고서 네. 처음은 듣고 왔는데 네네. 그 국수는 아니고 무슨 이건 무슨 와 해산물로 꽉 차려졌어요. 네. 네. 뭐야 네. 이거 이름이? 그냥 전복 국수 저희 순한 맛인데 멸치 육수로 만든 겁니다. 멸치 육수로? 예, 예. 그래 이 안에 그럼 재료가 뭐 들어갔어요? 가리비도 들어가고요. 가리비. 전복. 전복. 어묵. 어묵. 명태. 아 명태까지 넣고. 새우 뭐 버섯 종류도 들어가고. 아 이거는? 이거는 얼큰한 맛. 사골 육수고. 사골 육수. 이거 멸치 육수. 예, 멸치 육수고. 네네. 네. 네. 이것도 뭐야? 이거는 저희 장우동이라고 된장 육수예요. 된장 육수. 네. 거기 무슨 갈비가 들어갔네. 네 갈비도 넣어드리고 전복도 예. 넣어. 드리고 푸짐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야 여기는 오면은 그럼 뭘 시켜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냐? 아 이건 진짜 순수한 멸치 육수. 네네 맞습니다. 그죠? 네, 멸치 네. 육수. 네. 육수 뭐 이거는 나는 가락국수를 연상했어요. 가락국수를 좀 이건 아주 소면인데 이게 맛있는 이게 맛있는 국수 면 종류인데 이게. 제가 이게 좀 사실 이게 쫄면이에요. 쫄면이에요? 예. 야, 그 우리 젊은 시절에 쫄면 많이 먹었는데. 탱글탱글 쫄깃쫄깃 면발 좋고. 면에는 깍두기가 이게 제격이거든. 맞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곰탕집을 한 30년을 하셨어요. 아, 부모님께서? 예, 그래서 저희 깍두기를 다 직접 담거든요. 부모님이? 맛에 이게 달인이 되셨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드신 거는 네. 아무데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보니까. 소갈비와 전복의 정면 승부. 갈비 전복장 가락국수 출격. 은은한 된장 육수가 일품. 화려한 자태로 시선을 모으는 다음 선수. 초밥인데 멍게 초밥. 네 멍게 초밥. 멍게하면 마산 또 이것도 산지 아닌가? 응? 바닷가 여기 다 뭐 미저도 예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네. 요건 또. 네. 제철 음식이니까 멍게는. 네네네. 요거는 또 새우. 네 차돌박이랑 새우랑 이제 저희 소스랑 해서 만든 새우 차돌박이 초밥. 맛이 있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아 요것도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드시면 돼요. 안에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고추도 같이 드셔야 돼요. 네. 그럼 좀 느끼한 것도 잡아주고. 웃음이 절로 나오네. 앞으로 이제 아드님이 이거 인수 맡을 거 아니야? 아버님 대신. 그죠? 네네. 나름 준비를 해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좋은 기술 주셨으니까. 아주 이거 대박 잘 쓴대. 아 감사합니다. 뭐 어디 보니까 뭐 영상편지 뭐 할 게 있어요? 다른 건 아니고. 네. 뭐 누구한테 영상 편지 하고 싶었다고
저희가 봤어?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거의 3년 7개월 정도 힘들었을 때 야구 선수 혹시 양의지 선수 아시죠? 네, 그 여기 구단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창원? 네네네 창원 구단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근데 또 다이노스? 네네네네 네, 그 자주 오시는데 코로나 때 힘든 경우에도 그분이 예,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네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 꼭 기억에 남잖아.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영정현, 이거 영상. 그럼. 양희지 선수, 저희 가게에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울 때 홍보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리니까. 올 시즌 이제 부상 없이 무사히 잘 마치시고 올해 꼭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뭐 더 이상 응원이 더 이상 없지 뭐. 배를 이어가는 손맛과 푸근한 정까지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이 내어주는 진심 덕분에 든든해졌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바다 자원을 활용한 공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창원에서는 지난해 11월 달에 마산항 서항부두 1호에 3.15 해양누리공원을 열었습니다. 부두 기능을 상실한 항만 부지를 재개발한 것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시민들은 공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산은 바다가 접혀 있었는데 네네네. 항만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120년간 바다를 접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공원을 개발해서 그 개방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까이 그 바다도 접근할 수가 있고 여기에 다양한 시설이 마련됩니다. 3.15 해양누리공원은 레포츠부터 역사상징 공간까지 총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있는데 특히 중심 공간은 해양 신도시와 공원을 연결해주는 보도교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의 팔자형 사장교래요. 아, 멋있습니다. 그냥 문화, 예술,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그 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공간을 시민들이 아마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야. 전국 최대 규모의 바다 쉼터 3.15 해양 누리공원. 다양한 체험 공간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계절을 통할수록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창원에서의 첫날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다려졌던 창원에서 2일자 아침 바로 전국 최초 로봇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2019년에 문을 연 이곳은 로봇 관련 콘텐츠부터 22가지의 놀이기구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지. 아, 네, 여기는 다양한 로봇 기술을 만날 수 있는 로봇 콘텐츠관 9개관과 그다음에 남녀노소 이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22기종으로 구성된 로봇 테마파크입니다. 로봇 테마파크. 네네. 앞쪽에 보이는 가디언 로봇은 이제 로봇 테마파크를 지켜준다는 뜻으로 가디언 로봇이라는 가디언. 네,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로봇 콘텐츠관은 뭐 해양이라든지 미래, 우주, 그다음에 AI 로봇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바로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이쪽? 네. 가보세요. 로봇 복합 문화 공간 첫 번째 장소는 네, 여기는 해양 로봇관이라는 곳이고요. 심해 탐사를 주제로 하는 로봇 콘텐츠관으로 바로 앞에 보이시는 잠수함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잠수정 시뮬레이터에 직접 탑승 해저 탐사 떠납니다. 저희가 심해 800m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먼저 무리를 바뀌는군요. 언제 봐도 바닷속 풍경은 신비한 느낌을 줍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 진로 많이 왔습니다. 야, 이거 환상적이네 그냥. 수중 생태계 체험장. 직접 그린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볼 수가 있대요. 지금으로 이제 터치를 하십니다. 야, 이리 옮겨봐. 얘는 또 내 말은 안 그렇죠, 그렇죠. 이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다음은 AI 로봇이라던데.
제모험이라고 하는 로봇 콘텐츠관이고요. 네. 귀엽게 생긴 반려 AI 반려 로봇 리크와 1대1로 짝이 되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 콘텐츠관입니다. 내가 지금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어요? 그럼요. 대화를 나눌 때는 리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눈이 보라색으로 변하거든요. 아. 네, 이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세요? 알아. 당연히 알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3살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3살. 아. 리쿠랑 친구니까 3살이라고 아, 친구. 한 것 같습니다. 아, 저하고 친구가? 네네.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AI 로봇과 함께 미래의 로봇 세계로 떠나는 콘텐츠관. 단순히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체험 공간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자연과 함께하는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공간. 응? 꿈을 펼칠 수 있는 곳.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은요, 앨리스와 돈키호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로봇 인형극은 어떤 걸까요? 시계야, 우리를 돈키호테의 세계로 데려가죠. 지금부터 돈키호테의 세계로. 내 이름으로 너를 쳐다버리라. 돈치나려는 걸 보니 아직 울트라 메가봇이 동화 내용을 많이 바꾸지 못한 것 같아. 로봇 공연의 감동, 여기서 끝이 아니대요. 여기 로봇 극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제조 로봇들이 네. 이제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 음악에 맞춰서 음흠. 딱딱 맞는 군무를 선보이는 로봇 극장입니다. 그래요? 네네. 이야, 이거 아, 재밌겠어요. 그렇죠. 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퍼포먼스와 연출, 조명, 음악까지 화려한 무대를 즐길 수 있었던 로봇 극장.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로봇과 함께 짜릿한 쾌감을 느껴볼 차례. 자, 이건 뭐예요, 이름이? 아, 요거는 쾌속열차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인데요. 롤러코스터. 수직으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수직으로 하강하는 네. 나보고 오늘 이 타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셨으면 당연히 타셔야죠. 아유, 어른들은 이거 탈 수 있을까? 더 무서워. 어른들이 더 무서워해요. 어른들을 더 무서워하시긴 합니다. 당연하지 뭐. 근데 어른들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탑니다. 이제 선수들이랑 놀러 와서 타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이 놀이기구를 즐겨서 직접 타시기도 하고 자, 가만히 있어봐라. 놀이기구를 마지막으로 탄 게 언제였더라? 아이고, 앉는 것부터 다 까먹었네. 야, 처음부터 겁주냐, 씨. 아, 잠깐만, 여기 내리지 마. 이게 좀 심장이 약한 사람들 타면 안 되지. 어때요? 아무래도 이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에? 네네, 심혈관자,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안 타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아침에 내가 혈압이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아침에 약은 먹긴 먹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좀 조금 불안하네.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타실 거지? 타야죠, 저는. 그러면은 네. 이걸 가지고 찍으세요. 네, 이 본인의 표정 찍는 거거든, 카메라가.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목까지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야, 저는 뭐 함께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럼 마음만 두고 가시는 걸로. 나는 그냥 타는 것만 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손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로 했어요. 스릴 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롤러코스라는데 아직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I'm not afraid to die.
초속도 90km, 수직 하강과 360도 회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묵은 스트레스가 쫙 풀리겠어요. 다음 놀이기구는 일찌감치 저도 탑승했어요. 이거는 그 쾌속 열차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좀 완만해. 완만해서 뭐 누구든지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탄 거예요. 문제는 저기서 이제 물벼락을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데 이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뭐 어른들도 탈 수 있을 거고 애기들도 탈 수 있고 이거 온 가족이 함께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뭐 안, 이건 그게 안전장치 필요 없죠? 네, 여기 바가 내려옵니다. 자, 출발합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주변을 볼 여유가 있을 만큼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애꿎은 우비만 자꾸 당기게 되더라고요. 이쯤이면 다운 것 같은데, 응?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아까부터 다 됐는데 뭐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겨? 우비를 당기고 당긴 끝에 드디어 20m 높이에서 하강에 시원하게 맞는 물보라 생각보다 아주 강렬했습니다. 이야, 완전히 이거 물벼락이야, 물벼락. 물벼락 다 맞았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게 아까 뭐 해양... 새로운 항해. 아, 새로운 항해라는 이게 경험, 이게 체험장이죠? 네, 맞습니다. 오, 이거는 남녀노소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네네. 완만해가지고 괜찮은데. 맞아요. 이야, 야, 우리의 로봇 과학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보니까. 네. 어? 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고 하나의 시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 찾아올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체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광이었습니다. 예. 책으로만 보던 로봇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배가 또 고프더라고요. 요즘처럼 몸이 나른해질 때 제격인 메뉴 출격 준비 완료. 야, 이게 뭐예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난 뭐 요거는 장어. 돌 여기에 나는 돌장어인데. 네. 자, 수심 깊은 바다에는 뻘장어. 여기는 저 수심이 얕다가 보니까 밑에 바다 밑에 돌이 많다가 보니까 돌장어. 돌틈에서 산다고 해서 돌장어. 아, 돌틈에 네. 산다. 네. 돌장어. 요거는 삼겹. 네. 내가 그렇게 나가신. 그러면 이게 삼겹살하고 장어 함께 먹어요? 우리 여기는 바다를 접하고 있다가 보니까 네. 여기 삼겹을 좀 곁들여서만 좋겠나.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육고기가 같이 올라. 아, 삼겹살하고 예. 장어가 함께 먹게 음식을 예. 만들었었다 예. 이거죠? 예, 예. 한번 구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맛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돌장어와 삼겹살의 완벽한 만남.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해요? 잘 먹고 절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손님들이 오시면 예. 오신 분들이 다 뭐 만족하고 가시니까 아 만족 그게 예, 최고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직접 야채부터 시작해서 김치 전부 제가 직접 손수 담거든요. 아 그래요? 무공예? 예. 양초 고추장 고춧가루에다가 제가 직접 이제 담근 어떤 게? 요 소스가요. 아 요거? 해안가의 바위 사이에서 세찬 물살 견디며 지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 단단한 육질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돌장어. 직접 농사 지은 쌈, 채소와 노릇노릇 삼겹살까지 더해가지고 입안 가득 먹으면 아이고. 야들야들. 야,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겠다. 야들야들해서 식감이야. 그래요? 제가 이제 창호를 촬영하고 있는데 네. 사장님 보시기에 이 창원의 매력, 뭘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좀 사장님이 본 견해로.
근데 마산 앞바다가 예. 좋다는 게 이제 공기 좋고 물 좋고 네. 살기가 제일 좋은 데가 아마 마산 창원이라고 보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아주 맛깔스럽게 구워가지고 저도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예, 맛있게 먹었어요. 장어 먹으러 와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섭섭하지요. 장어국. 완전히 그 영양이네. 네. 보양식이야 그럼. 보양식. 아 그렇군요. 돌장어와 삼겹살 만찬의 마무리. 바닷가 동네에 매대기 듬뿍 담긴 해물라면. 드셔보세요. 굴. 예. 이걸 넣어들고 이거는 새우. 새우. 어. 꽃게. 꽃게. 예. 오징어. 아 이건 오징어. 네. 야 해물 해물라면. 네. 뭐 맛있게 생겼어. 네. 드셔보세요. 아주 특별한 별미예요. 감사합니다. 아주 조합이 딱 맞네요. 맛있게 먹고 예. 소문 낼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기운을 채우고 봄 여행지로 사랑받는 곳 진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연 감성 충만한 동네이자 길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역사의 숨결이 조용히 악수를 청하는 곳이지요. 자, 이 계절에 이 진해의 길을 걷는 것만 해도 저는 행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 길은 의미가 있는 그런 거리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진해 간판 건축물 보테가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는데 이게 무언가요? 아 이게 건축에 관한 역사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대 건축에 관한 진해의 원도심은 일제 강점기를 따라 근대 건축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국가등록 문화재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나게 될 이 보테가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창원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니까 네, 네. 이게 무슨 적산가와 비슷하네 네, 옛날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인들이 그 주거와 상점을 겸한 그런 건축물로 지은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약간의 이제 외국의 풍이 나잖아요. 어, 네, 하얀색으로 네, 네. 이제 모르타리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 이제 약간의 건축 형식이 근대 그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 이제 안쪽에 우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저쪽은 벽돌로 되어 있고 이거는 목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대로 그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복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한 결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금 보는 벽돌은 1910년 전후로 석탄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 찾은 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테가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청년 입주 공간에 입주를 해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이런 제품들도 만들고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가 벚꽃만 하면 다 진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계절 내내 진해를 기억하고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또 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올해 많은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청원년들이 만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창원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이 되는 보테가와 함께 맞은편에 위치한 장옥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래요. 일제강점기 군항으로 계획된 도시 이 진해. 일부러 박물관을 찾지 않아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유적들을 탐방할 수 있다고 해 저도 신청을 했어요. 이 진해는요? 네. 유독이 로타리가 많아요. 그죠? 네, 무슨 맞아요.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이 로타리를 중심으로 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요 주변 원도심을 다 설계를 했었거든요. 아, 이 원도심을? 네. 그런데 여기 동상이 충무고 이순신 동상인데 네, 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 동상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이수신 장군 동상이고요. 아, 최초로? 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동상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동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동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 중에 하다 보니까 국고가 없어서 동상 만드는 돈이 없어서 예. 또 진해 군항 근처에 있는 유지분들과 해군 장병들의 성금을 모아서 이 동상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상 같은 게 최초에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네. 우리나라 예전에 만들었던 돈에도 이렇게 동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이거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죠. 네네네. 진해에는 역사광덕이 복원되어 있는데 충통학 등 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역사성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근대 진해의 중심 중원 로타리로 향했습니다. 로타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로타리 세 개 중에서 제일 크고 좀 이렇게 센터 역할을 하는 그런 로타리입니다. 이 로타리가?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우체국이네? 아, 네, 맞아요, 선생님.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100년이 넘은 우체국입니다. 1912년 준공된 목조 건물로 사저 291호로 빛나는 진해 우체국. 일찍이 진해에 주둔했던 러시아 공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풍으로 건축됐다고 하는데 지난 2000년까지 우체국 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내부를 공개하지 않고 대신에 느린 우체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음을 전해보기로 했어요. 1년 후에 엽서를 받아보게 될 어느 봄날에 저는 진해를 추억하겠지요. 오케이. 1년 후 해봐야지. 북원에서 남은 로타리를 잇는 방사상의 거리부터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해군사관학교 입구에 있는 남은 로타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시비가 있어서 그의 가르침과 업적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됩니다. 시간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골목길을 연결된 동네가 눈에 들어왔어요. 각자의 속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제 발걸음도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야, 분명 골목길은 화려하진 않지만 이 존재감만은 아, 눈길을 끌기 참 충분하네요. 옛날 이런 골목 있으면 제기차고 뭐 딱지치고 공놀이하고 그런 어린 시절 놀던 그런 골목길 같은데 아, 진해에도 그런 골목길이 많이 있군요. 가만 있어봐. 여긴 무슨 한옥인데 무슨 한옥 카페라고 했네. 뭐 차도 팔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이런 거 있으면 또 그냥 못 가요. 궁금해서 한번 내 들어가 볼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왔나? 그 시절 모습이 그대로 펼쳐져 있어 깜짝 놀랐어요.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럴 때 힙하다는 표현을 쓴다면서요? 레트로 카페로 전에 진해에서는 꽤 이름난 곳이라고 하는데 음료를 담은 컵부터 추억이 방울방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난 무슨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여기 이거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 두 젊은 사업가들이 이 집을 운영하시네.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보니까 이 소품들이 다 옛날 고가구 집에서 구하셨나 아니면 이거 어디서 부모님이 다 물려주신 거예요? 뭐야? 저희도 구하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게 많고 그리고 저희가 전국으로 돌면서 네. 직접 이제 발품 팔아서 수집하고 수집하셨어? 네. 한 2년 야. 정도 모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메뉴가 다 뭐예요? 난 뭐 아, 저희가 직접 만든 당근 케이크이고 티라미수 디저트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커피 안 들어가는 쑥우유고요. 요거는 커피? 네, 요거는 썩지 마시고 크림이랑 설탕이랑 같이 드시면 되세요. 아유, 씁쓸하네. 응? 아, 그런데 아, 두 분이 생각하는 이 진해와 창원은 어떤 곳이에요?
창원은 일단 산과 바다가 같이 있어서 어우러진 곳이다. 네, 되게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되게 애틋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근대 문화유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두 젊은 부부니까 뭐 무슨 계획, 소망, 희망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그지? 원래는 와이프는 바이올린이고. 아, 바이올린? 네. 네. 아, 바이올린 전공하죠. 어? 조속과예요. 조속과? 네. 그럼 미대 아니야? 네. 네. 저는 도자기를 하고 싶고. 도자기? 와이프는 이제 바이올린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이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아, 그럼 무대도 있어야 되겠네. 조그만 공간이라도. 아, 저희 그래서 이제 거실 밖에 피아노랑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손님이 계속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한 번도 못했어요. 네, 바빠져가지고. 네, 바빠져가지고. 아. 아니 그래도 손님들한테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지. 얼마나 좋아. 풍광을 한눈에 담기 원한다면 제황산으로 일단 올라가는 길부터 초록빛 자연에 눈을 뺏깁니다. 아, 여기가 진해 제황산 369 계단이에요. 모노레일도 있는데 제가 왜 이 길을 택했느냐. 이 길을 올라가게 되면 걸어서 1년 내내 무탈해진다고 그래서 나도 좀 건강히 다리에 힘 좀 주려고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제황산의 산세는 부엉이가 앉아있는 것 같아 부엉산이라고 부르다가 광복 후 풍수지리설에 임금이 나올 자리라고 해서 제황산으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제황산에는 아주 뜻깊은 길이 열렸대요. 우리나라 1세대 여성운동가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이효재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효재길입니다. 이곳은 선생이 생전 고향에 내려온 후에 산책과 사색을 즐기던 곳으로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는데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산책길.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산책을 하면서 그분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한적한 숲길을 같이 거닐면서 명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올해는 또 도입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발 90m 제왕산 정상에 도착을 하면은 진해의 명소 구충탑을 만나게 되는데요. 진해 박물관과 진해 앞바다 희가진 모든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아주 매력 포인트예요. 이야, 한눈에 가득 내려다 보이는 이 진해의 풍경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참 소박하고 꾸밈이 없고 사계절 아주 풍요로운 향기를 제공해 주는 곳 진해입니다. 야, 지금까지 창원 특례시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간의 스팟라이트 그 선을 따라 별을 찾아 떠나가려 해.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봄꽃처럼 반가운 길이 손짓하는 곳 창원 특례시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흔히 제대로 된 여행을 하려면은 그곳의 풍경, 사람, 분위기를 맛봐야 한다고 하지요. 슬며시 다가와 하나씩 내어주는 곳 창원이 꼭 그랬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도시 창원. 시간을 따라 여행하면 일상에 지친 자신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하늘을 보셨나요? 고개를 들면 그동안 놓치고 지냈던 햇살과 바람,
구름의 모양까지 천천히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길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아무도 모를 이 길이 두렵지 않아. 떠나가려 해 이제.